몇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기온처럼 토론토의 주택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위원회가 3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월 주택 매매와 가격 모두 전년 대비 놀라운 비율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작년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급등한 바 있어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2년 1월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에 있는 주택의 평균 판매 가격은 124만 2,793달러로 2021년 1월 평균 판매 가격보다 약 28.6% 높아졌습니다. 반면 2023년 1월 평균 GTA 주택은 103만 8,668달러에 판매되었는데요. 이는 불과 12개월 만에 16.4% 20만 4,125달러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현재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여유가 있는 경우 잠재적 구매자에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TRRB의 최신 월간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대비 매출과 가격 모두 현저하게 하락했다며 기록적인 인구 증가와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상황은 앞으로도 주택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택 판매는 2023년 1월 주택시장 차트에서 급격한 하락을 이어가며 2022년 1월 이후 44.6% 감소했고 GTA에서 불과 5,594건의 부동산이 매각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시장이 실제로 침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출과 가격은 2023년 내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TRRB의 폴 베런 총재는 2023년 1월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며 주택 판매와 판매 가격이 최근 몇 달 동안 어느 정도 회복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 조만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